안녕하세요. 떠란의 풍경입니다. 어제는 눈다 온 눈이 조금 내렸어요. 그래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추억의 무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옛날 어머니께서 많이 해주셨던 추억의 무국입니다. 겨울이면 밥상에 자주 올라오던 뜨끈뜨끈한 무국. 가을 무가 너무너무 달달아요. 요즘 무를 이용한 요리를 많이 하고 있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멸치, 표고버섯, 다시마를 넣고 이렇게 육수를 팔팔 끓이고 있습니다. 육수에 건더기를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1.5리터에서 한 2리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육수에 이 물을 이렇게 삐져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얇게 삐져줘야 무의 단맛이 완전히 국에 나오는 것 같아요. 무 양은 이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저희는 매운 걸 좋아해서 고춧가루를 반 큰술에서 3분의 2 큰술 정도 넣으면 색깔도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 간장은 한 큰술. 마늘은 제가 믹서기에 갈아서 냉동실에 보관한 거 한 토막 정도 넣겠습니다. 간을 보니 약간 싱거워서 꽃소금 조금만 넣어서 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겨울에 끓여 먹는 아주 시원한 무국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무가 이렇게 투명하게 다 익었으면 마지막으로 어슷어슷하게 썰은 대파 한 대. 아, 대파 향이 확 올라오네요. 너무 좋습니다. 아우, 정말 맛있어요. 간단하죠? 추억의 무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따끈따끈한 무국 완성입니다. 이 무국에 김장김치 척 올려서 먹는 맛, 추억의 맛입니다. 어머니가 그리울 때 만들어 먹는 무국입니다. 마당에는 잔설이 히끗히끗 보이는 추운 어느 날, 이런 날에는 무국이 제격입니다. 추억의 맛 무국 한번 끓여보세요. 간단하죠? 무의 달달한 맛이 스며들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향에 맞게 고춧가루를 톡톡 쳐서 밥 한 공기 말아서 잘 익은 김장김치 쳐 올려서 먹는 맛. 겨울은 이런 맛입니다.